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키자 찬반 단체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던 환경부 입장과 달리 일부 전문 검토 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9개월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자 도내 찬반 단체들도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찬성 단체는 조건부 동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국토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기본 계획을 조속히 고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 측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는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8년을 끌어온 과정인데 이렇게 이제 동의가 되고 이러면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뭐 도민들 뭐 자기 결정권을 운운하면서 이걸 부추기고 이렇게 막 끌고 간다면 갈등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갈등도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도지사라면 갈등 해소에 우선해야 되고 제주도 발전에 우선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 측은 환경부의 통과 결정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입지 타당성 보완 내용에 포함된 조류 충돌 위험이나 서식지 보호 대책이 부실함에도 환경 영향 평가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 환경부의 결정은 더큰 갈등을 떠넘긴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도민 결정권을 실현할 때라며 제주도와 정치권에 주민 투표 실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국회의원은 주민 투표 실시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제2도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라. 이제 도민의 시간이다. 도민과 함께 도민 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이 원하지 않는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입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한 환경부 발표와 달리 일부 검토기관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은 맹꽁이나 멸종 위기 조류의 서식지 보전과 숨골 보전 방안, 조류 충돌 저감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 배치를 수정하거나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공항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를 포함한 상수원 계획에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등 환경부 결정과 배치된 검토 결과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내용 검토 과정을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